때는 명종 19년. 대구 지역 뼈대 깊은 가문인 유씨 집안에 초상이 났다. 소감리. 망자는 유씨 집안의 장남으로 백씨 부인은 갑작스레 남편을 여의고 망연자실했다. 손 좀 줘보십시오. 부인 겁니다. 이별 인사조차 제대로 못했기에 백씨 부인의 슬픔은 클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 이리 저만 두고 가신답니까? 울지 마십시오. 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달콤했던 남편의 말도 이제 가슴에 묻어야 하는 백씨 부인. 그런데 그때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요?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형님이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떡떡히 보시란 말입니다.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 무슨 일일까?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부인. 서방님.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인. 살아 돌아온 남편은 한 명이 아니었는데 똑같은 얼굴을 하고 백씨 부인을 아내라 말하는 두 남자.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조선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대구 지역 유서 깊은 양반가이자 지역 유지로 명성이 자자한 유씨 집안에 새 식구를 들이는 경사를 맞았다. 이제 너도 우리 유씨 집안 사람이 됐으니 가풍을 잘 익혀둬야 할 것이다. 예, 아버님. 그 참고로 장의 어른께서는 버섯은 안 드시니 참고하시게. 버섯이요? 버섯 너무 야해서. 버섯. 예? 사람 참 실없는 소리 하긴. 아, 너무 웃겨요, 매형. 아, 안 그래요, 부인? 아우, 배야. 아우, 진짜 웃겨. 버섯? 더 이상 못 보겠구나. 하면 시장하실 텐데 식사를 내오겠습니다. 따르시게. 예, 형님.
저 형님 아주버님께서 수염도 안 나신다던데 정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창거리나 준비하시게. 예 형님. 그 아버님 때문에 나 잠시 있어도 되죠? 아, 예. 어? 오이네? 유유는 남다른 행동거지로 인해 아버지 유예원은 물론 가족들로부터 괄시를 받았다. 아내 백씨 부인은 남편으로 인해 남몰래 소가리를 해야 했는데 이 항복이 쓴 유연전에는 유유의 외형에 대해 묘사하길 수염이 나지 않고 목소리가 마치 여인과 같았다 기록되어 있다. 똑바로 못 앉겠느냐? 3년이 넘도록 애도 안 들어서고 내 놈이 부실한 탓도 있으니 일단 그걸 먹고 몸부터 만들도록 하거라. 예. 아, 없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정말 창포양 다 날아가게 생겼네. 그치? 아 이거 다 날아갈 것 같지? 아 어떻게 정말? 아 저런 몸질이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는지. 내 놈은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당장에 내려가 죽어. 이 쓸모없는 몸! 몸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아 저라고 뭐 그 눈에 가시 같은 아버지 계속 보고 싶은 줄 아세요? 사방님! 저런 실성한 놈을 봤나? 며칠 후 고모부님 찾으셨습니까? 관아의 사람들을 죄다 풀어 산이고 들이고 찾고 있는데 흔적도 안 보이네. 형수님! 저래 이것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유가 평소 공부하던 절에 옷과 신발만 남겨두고 사라진 것.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신 건 아니겠지요? 아버지! 형님! 아버지! 내가 못쓸 짓을 좀 질렀어. 아버지! 그 후로도 유유는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 여기게 된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르고 큰아가 예, 아버님. 내 이기심 때문에 늘 과부로 만들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잘 듣거라. 내 우리 집 자산은 모두 큰아이에게 줄 것이다. 예? 아버지. 내 형수가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가 곁에서 잘 보살펴줘야 한다. 알겠느냐? 나를 용서해. 아버지! 유려원의 이 유언이 훗날 어떤 비극을 불러오게 될지 이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 많은 돈을 또 어디에 쓰시려고요? 거참 말 섭섭하게 하십니다. 다 집안일에다 쓰려는 것이지 뭐 저를 위해 쓰겠다 달라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가져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철없대! 철없대! 찾았네. 찾았다니 뭘... 이지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7년 전 사라졌던 유유였다. 뭐지?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게 내 한양에 갔다가 말일세. 사람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처음엔 나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니 형력 없는 근처남이 아니겠는가.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어디서 뭘 하시다 이제야 오신 겁니까? 그리 나가사니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부인은 누구시오? 저를 잘 아십니까?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나도 알아보지 못했네. 그렇게 나갔으면 좀 제대로 좀 살지. 얼마나 고생이 심했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보고 가짜라 말하는 동생 유연. 그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이쪽은 유유가 맞다 하고 이쪽은 유유가 아니다 주장하고 하면 그대는 어찌하여 형님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이오? 제 형님은 수염이 나지 않는 체질입니다. 하나 그것은 때가 되면 자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제 형님은 손에 점이 없습니다. 외모는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자신의 형과 다르다는 것. 찻잔을 들 때 그 모습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소지를 드는 건 영락 없는 형님의 버릇입니다. 게다가 형님은 쌍생아도 아닌데 어찌 이리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형수님, 이제는 형님을 사칭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것이었습니까? 형님이 돌아오시면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될까? 그래서 형님을 부정하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뭐라고요?
있던 점이 없어지는 것은 괴이한 일이나 없던 점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살을 부대끼며 오랜 시간 함께 보낸 부인이 지아비가 맞다는데 그 누가 트집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유유가 맞으니 그리 알고 다들 돌아가시오. 현금나리! 현금나리! 이제 형님께서도 돌아오셨으니 재산 관리에서 손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은 현감의 판결에도 의심을 풀지 않는데 그렇게 유유가 돌아온 지 며칠 후 몸에 좋은 거라니 많이 드십시오. 아, 예. 서방님, 말씀 다 주시지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베네쪼고리 아닙니까? 아, 헌데 어찌 눈물을 보이십니까? 기뻐서요.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아이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부인. 이제 두 사람 앞길은 꽃길만 펼쳐지는 듯 했는데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킨 대로 일처리 깔끔하겠지. 걱정하지 마시오. 에? 조금 전에 애들 플러스리 형님 일은 깨끗하게 처리될 겁니다. 유연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남편 유유가 또다시 감쪽같이 사라진 것. 그때 시동생 유연의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고 결국 백시부인은 시동생 유연을 관할 고발하게 된다. 내 놈이 사람을 사주해 형을 죽이려 했겠다. 사주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형님을 납치하라 무뢰배에게 사주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진짜 형님을 찾아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또 그 소리십니까? 차라리 재산 때문이라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형님을 내어주십시오. 형사님! 형이 살아 돌아왔을 때도 반기지 않더니 기어코 이런 집까지 버려 재산을 가로채려 해. 이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아닙니다! 형씨야말로 무슨 꿈꿈입니까? 가짜인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형님으로 받아들인 것이냐 말입니다. 하면 저는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부근의 행방을 찾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짜라 진짜라 우기는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형수님! 형수님! 유연은 고문 끝에 형 유유를 죽였다 자백했고 결국 존속 살인죄로 처형된다. 하지만 유유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백씨 부인은 끝내 남편의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요?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형님이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똑똑히 보시란 말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광경. 부인. 서방님. 부인.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또 한 명의 유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두 명의 유유가 나타나면서 대구관아는 발칵 뒤집혔고 곧바로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댁 작은 도련님께서 소인에게 사라진 진짜 형님을 찾아달라 의뢰를 했었죠. 해서 이분을 찾아 모셔오게 된 것이고 이놈은 정체를 거의 밝혔는데 티가 캥기는지 도망을 가는 것을 제가 다시 잡아온 겁니다. 허면 그대가 진짜 유대감 때가들 유유란 말이오? 예, 제가 유유입니다만. 하면 7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뭐라고 지낸 것이오? 그게 아버지와 다투고 나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엄두가 안 나서. 뭐요? 허면, 너는 어찌하여 다른 일을 사칭한 것이냐? 아, 저 그게 아니라 저 그분이 한몫 챙겨 주신다길래. 그분이라니? 대체 그 놈이 누구란 말이냐? 잘못했습니다, 영감나리. 미안하네, 전하. 내일이 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인 것이오? 그것이 그게 다 그 놈의 돈 때문입니다. 정치인 같은 소리 안 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쳐자.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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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눈깔을 어디다! 죄송합니다요. 처가인 유씨 집안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지가 모두 꾸민 일이었던 것. 이놈이 이리 탐지만 않았어도 이리 탐지만 않았어도 내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천암댁도 내 댁이 잠시나마 좋았잖소.
이 일로 백씨 부인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 시동생을 죽게 하고 두 명의 남편을 모셨다는 치욕적인 오명을 쓰게 된다. 그래도 늦게나마 서방님을 찾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정말 내가 돌아온 것이 기쁘시오? 그 무슨?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잖소. 헌데 어찌 이런 것을 준비한 것이오? 유유의 충격적인 고백. 백씨 부인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어찌 이런 것을 준비한 것이오? 정말 그놈을 나라고 믿은 것이 맞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어서 말을 해보란 말이오. 예! 처음부터 서방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제가 유씨 집안에 시집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처음엔 데크 넘어간 년이라고 수군대더니 당신이 없어진 후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지압이 손길에 설레이는 아녀자로 자식을 품에 안고 좋아하는 어미로 우리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평범한 것조차 제게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었구려. 가짜 형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바로 최은규였습니다. 이 최은규는 죄가 발각되어 의금부로 이송되는 도중에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유유 사건을 주도했던 이진은 국문을 받던 도중에 사망하였죠. 뿐만 아니라 진짜 유유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치르러 오지 않았다 라고 하여 불효죄를 적용하여 3년 유배를 보내게 되었죠. 그러면 백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요? 백씨 부인은 끝까지 가짜 남편이 진짜 남편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지 그리고 최은규 등과 함께 공모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3년 유배형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따가운 눈총과 냉대를 평생 받으며 살아야만 했었죠. 중국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한 사형수의 눈앞에 죽음의 시간이 닥쳐왔다. 인사드려라, 마마이시다. 오늘부터 소신을 도와 마마의 학업을 지도할 비무기이옵니다.
15년 전 나는 태자의 소부로 임명됐다.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었다. 군왕은 백성을 자식처럼 측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마. 하나 마나한 소리만 하는 노사를 안정이 될 것이옵니다. 태자는 존경했다. 사랑을 말하는 군왕보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군왕이 되셔야 합니다, 마마.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요? 배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하면 백성들은 군왕을 위해 생명도 바칠 것이옵니다. 가뭄이라도 나면 폭도가 되거나 새로운 군왕을 찾겠군요. 백성들을 먹이는 일이 그만큼 중하다는 말이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굶기겠습니까? 성군이 되시옵소서, 마마. 쓸데없이 성군을 꿈꾸던 미래걸요. 무엇보다 그는 나를 싫어했다. 최악의 배였다. 아직 움직임이 좀 둔하십니다. 이렇게 기가 약해서 얘 목이 떨어지기 전에 칼을 휘둘러야 될 거 아니냐? 어찌 아바마마께 너와 나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찌하겠느냐? 아바마마를 위해 소자가 죽을 것이옵니다. 에이그! 울라터진 녀석이 먹지 않으면 먹힌다. 강하고 야비한 놈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야. 무자비하고 욕망에 충실한 현재 권력. 이기는 배였다. 나는 배를 바꿨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멈추어라! 왕과 태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한 문제적 인간. 비무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때는 중국 초나라 평왕 제위 시절. 대자의 오늘은 서둘러야겠소. 대자비를 어찌 정하면 좋겠소? 명망 있는 신하의 여식들 중에서 지혜와 덕이 있는 여인을 간택하시지요. 전하, 대자의 혼인은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강성한 나라의 궁주를 태자비로 들이시어 혼인연맹을 구축하시옵소서. 아바마마, 정략혼인보다는 소자 마음 가는 여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싶사옵니다. 방간 소리 집어치워라! 태자의 혼인은 비무기 자네가 맡아 추진하라. 예, 전하. 얼마 후 비무기가 찾은 곳은 당대의 강국 진나라였다. 이번 혼사를 통해 초나라와 진나라는 끈끈한 동맹 관계 속에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네, 전가를 받고 태자비감을 정해놓았어. 어서 오너라. 내 누이 영이요. 어떻소? 태자비감으로는 어때 보이요?
무척이나 흡족해 하실 것이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진나라에서 돌아온 비무기가 태자 건을 찾았는데 대접이 되실 분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공주님이 곧 전하를 아련할 것인데 가셔서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하지요. 소인, 그런 미인은 처음 봅니다. 공주님을 보고 진나라 사람들이 뭐라고들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심장도 다시 뛰게 할 미인이로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내 나라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라. 예, 전하. 소녀, 진나라 왕가에서 태어났사오나 조나라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옵니다. 예. 대자는 나를 안 닮았다. 약해 빠져서 걱정이긴 하지만 다가만 배필이 되어줄 것이야. 올레일은 열흘 뒤로 잡혔습니다. 열흘 뒤라. 알겠어. 공주마마, 태자마마 드시옵니다. 혼례를 앞두고 태자 건은 신부감인 맹령과 정식으로 만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런데 태자비 건은 맹령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만인영이야! 걔라! 태자마마! 어쩐 일이냐? 며칠 전에 들인 후궁이다. 이 나라가 아바마마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다 아바마마의 것이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소재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렇지요, 공주. 예? 예, 마마. 예! 그리 믿겠습니다. 이 여인이 소자의 배필이 될 진나라의 공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자, 더 이상 아바마마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무기가 데려온 태자비감이 평왕의 후궁이 돼 있는 것일까? 맹령이 초나라에 도착해 평왕에게 처음 인사를 한 날. 정변을 일으키고 나라의 기반을 다지느라 내 젊은 시절은 삭막하기만 했다.
태자는 저런 미인을 거저얻는구나. 늦지 않았사옵니다, 전하. 무슨 말이냐? 공주를 취하시옵소서. 한 점 아쉬움 없는 생을 사셔야 하옵니다. 며느리 감으로 데려온 여인을 어찌하비근? 아직은 며느리 감이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며느리가 되고 나면 그땐 정말 돌이키기 힘들 것이옵니다. 공주가 받아들이겠는가? 전하께서 그런 걸 왜 궁금해하십니까? 결심만 하시옵소서. 나머진 소신이 알아서 하겠나이다.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나는 태자비가 되려 이곳에 온 겁니다. 아니 무슨 아비가? 말씀을 삼가십시오. 공주께서 전하의 뜻을 거스르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마 여인 때문에 아들을 내치시겠습니까? 형님을 두 명이나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분입니다.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도 없는 분이란 얘기지요. 진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이 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피할 수 없다면 웃으며 받아들이십시오. 비무기가 평왕에게 맹령을 후궁으로 맞으라고 권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태자 건과 부부의 연을 맺을 뻔했던 맹령은 그 사이에 평왕의 아들까지 낳았는데, 태부, 제가 낳은 왕자도 태부께서 맡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전하의 후궁이 된 것은 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지요?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대자마마는 언제 봐도 옷걸 선풍이시옵니다. 게다가 젊으시니. 뭐 그리 놀라느냐? 내가 방해가 된 모양이지. 아닙니다, 아바마마. 그럼 소자이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나를 원망하느냐? 그것이 무슨... 내 너를 데려왔는데 이 마음은 내게로 오지 않은 것 같구나.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전하, 기력을 보강시켜드릴 보약이옵니다. 맹령을 빼앗아 왔지만 번민도 따라왔다. 주해 보이겠지. 내 살이 닿는 것도 싫겠지.
그놈을 보던 눈으로 내 늙은 얼굴을 보니 한숨이 나오겠지. 그놈은 왜 자꾸 내 여인 앞에서 잔잔대는 것이야! 전하, 동쪽 국경 지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주변 제후국들이 병력을 변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옵니다. 그 지긋지긋한 깎아먹기는 언제 끝나는 것이냐? 속히 태자를 변경으로 보내시어 성을 중축하게 하시옵소서. 태자를... 늘 문약하다 염려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이참에 야성도 그리... 당장 시행하라!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왕이 계승자인 마마를 어찌 위엄이 상존하는 변방지역에 보내려 하시옵니까? 태자! 네, 아바 마마. 국경을 지켜내! 왕의 자격을 증명하라! 명심하겠습니다. 평왕과 태자의 사이를 이간질한 후 비무기는 평왕을 부추겨 태자를 변방으로 보내도록 했다. 이러셔야 했을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전하께 서운하십니까? 아바마마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바마마뿐이시다. 방해가 되면 혈육마저도 적으로 돌리시는 분이시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바마마의 방식대로라면 나도 강하고 야비해져야겠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예, 전하. 태자가 변방지역 제후들의 세력을 규합해 도성으로 향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고 하옵니다. 당치않사옵니다, 전하. 모자라 왕이 되실 분이 왜 반란을 꾀하겠사옵니까? 그걸 몰라서 못써. 이게 다 곱고 아리따운 맹부인 때문이잖소. 태자는 전하에게 맹부인을 빼앗긴 데 대해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어. 이놈! 그 이름을 감히 입에 올려! 맹부인을 가지라 꼬드긴 것도 너였다! 태자를 역적으로 만든 것도 네 놈이로구나! 그것이 아니오라! 여봐라! 날이 박는 대로 이놈의 목을 쳐라! 전하, 역모를 저지른 건 태자이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느라!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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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그리 열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냐? 어긋난 우리 인연은 한타.
그대 곁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착과 상관없는 일이옵니다. 태자가 일방적으로 태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맹세코 아니옵니다. 솔직히 말해라. 태자가 네 당군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태자병으로 달려가 안기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왕자까지 생산한 소첩이 어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소첩을 욕보이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태자를 압송하라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날 따라오거라. 10년 감수했습니다. 가짜 연설하니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태자의 편지는 조작된 것이었는데 맹영은 무엇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을까? 가짜 연설하니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위험할수록 얻는 것도 많지요.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 지키셔야 할 겁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태자를 눈엣가시로 여기더니 후련하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한 놈 남았습니다. 간신의 혓바닥에 휘둘리지 마시옵소서 전하. 모든 것이 비무기 이자의 음모입니다. 이자는 일찍이 태자를 제거할 요량으로 맹부인을 취하라 전하께 권했던 것이옵니다. 그 무슨 가당찮은 옥소리요. 혹시 없어서 지금껏 그 일이 전하의 수치스러운 약점이 되어 전하께서 출곧 비무기에게 조정당하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수치스러운 약점? 약점 때문에 내가 신하에게 조정을 당한다? 전하, 이 오만 불순한 자를 처단하시옵소서. 태자와 내통하는 역적이옵니다. 오산을 오게 가두어라. 태자를 잡아오는 대로 확인해 조치할 것이다. 서라. 간신 비무기를 내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옵니다. 비무기를 내치시옵소서. 태자 권은 평왕이 자신을 불러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송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와 그의 큰아들은 처형됐고 둘째 아들은 오나라로 망명을 했는데 그가 바로 오나라의 유명한 군사가 오자서입니다. 이 오자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여러 차례 초나라를 공격했죠. 한편 평왕이 세상을 뜬 후 맹영의 아들 웅진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가 초나라 30대 소왕입니다. 그 소왕은 오나라의 잦은 침공이 모두 비무기 탓이라는 비난이 일자 비무기를 처형하게 됩니다.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데는 간신 한 명으로 족하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아니 성현님, 작년엔 이 정도면 쌀 두 대는 거뜬히 받았는데 어찌 올해는 한 대도 못 되다는 거요?
봐봐. 작년에는 농사가 풍년이 들었지. 근데 올해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그냥 평상 망했잖아. 근데 어때 이걸 제가 설쳐줘? 그러지 말고 잘 좀 쳐주시오. 왜? 나가 특히나 신경 써서 일 씨야 저렇게 키워왔는데. 아 그래서 이거 저 피어 딴 데 가지고 피어 없지. 저거 키운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찌나 대놓을 수 있어. 아니 저기 내가 저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 어 저기 어 실수야 실수. 어 실수. 아 실수. 이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놈아. 나도 실수요 실수. 실수. 너 이놈이 정말 너 일로와 일로와. 너 이놈이 정말 일로와 빨리 와. 아이고 내가 이거 아이고 이거 아따 이러다 한 대 죽었어. 그래 쳐봐 쳐봐 쳐봐. 예. 아이고 감히 내 얼굴을 쳐. 이놈이 다리 번들게. 아이고 내가 아이고 이놈이 이 다리 못 빼지 마. 어서 다리 아니라 나가 저거 키워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선생님이 뭐한테 무시를요? 왜? 네, 내가 그랬어? 어? 나라 살림이 용모냥 용모냥 내가 그랬어? 이놈이 기가 막힌다. 야, 이놈이. 기가 막혀. 자자 뭐여? 여보셔? 근데 지금 뭐하는 거야? 저거 내 호박인데? 세상 만물의 이치는 늘 돌고 도는 법이지. 아 작년이 풍년이면 올해는 흉년. 보면 내년은 풍년이란 소리. 일이 조화를 이루는 삶 속에서 조화로운 음식들과 함께한다면 세상의 부조리는 깨끗이 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자빠져 내. 자자자 그러지 말고 한 입 뜯어 해보시죠. 아니 우리가 그딴 거를 왜. 아이고 아니 나 성의로 봐서. 아이고 대체 뭔 요리요? 아이 그릇도 요상한 것이 대체 정체가 뭐요? 내 딱히 부르는 이름은 없네만 이걸 본 자들이 이리 부르더군. 신선이 쓸 법한 신기한 화로라고 하여 신설로라고 말이야. 오늘날 궁중 최고 으뜸놀이로 추앙받는 신설로. 이를 탄생시킨 선비 정일왕의 독특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이 얼마 만에 들려오는 급제자의 소식인가. 어서 그 자를 불러오게. 예, 전하. 어서 들어오거라. 어서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아, 여보게. 관우. 소신청이랑 전화를 아련하옵니다. 금일은 자네의 급제를 치하는 날이건만 어찌 제대로 된 정복도 갖추지 않고 이리 온 것이냐? 송구합니다, 전하.
소신 오다가 잠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과인과의 약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냐? 아,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입지요. 소신이 아주 여유를 두고 입궁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관할을 지났는데 서모와 딸의 사이로 보이는 두 여인이 글쎄 서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딸이라는 여인이 말하기를, 저 참녀는 아픈 아버지를 구슬려 전 재산을 자신에게 바친다는 유서를 거짓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자 서모가 하는 말이, 아니 지피실보단 내가 더 좋다는 걸 낸들 어찌합니까? 그리고 나한테 넘긴 것도 아니지 하나 정도는 네가 원하는 거 준다고 적혀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리치며 재산 다툼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서모란 자가 간략한 술수를 쓴 것 같구나. 예, 소신의 생각 또한 같았사옵니다. 해서 소신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고 왔사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당 하나 가질 수 있다면 그럼 저 청년을 가지면 되겠구만. 사람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었으니 상관없지 않소? 참으로 재치 있는 처사였도다. 과찬이시옵니다 전하. 역시 급제할 만한 능력을 갖춘 자로군. 네, 오늘부로 자네에게 과인의 조서를 담당하는 한림학사의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데 어떤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을 감탄시킬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지녔던 정희량. 그는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하며 궁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아니 낭자께서는 여긴 어인 일이시오? 낮에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뭐 보답을 받고자 그리한 것은 아니니 괴념치 마시지요. 약소하지만 성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시지요. 어찌 이런 걸?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나란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사사로이 받았다간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걸 다 받으면 엄벌에 처해지니 받아도 티 안 나게. 받아도 티 안 나게. 아이, 받아도 티 안 나게. 비범한 머리는 물론 장기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정희량. 그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눈치 백단 선비였다. 전하께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시든. 뭐 전하 옆에서 조서나 쓰는 고만고만한 자리입니다. 아유, 나랏밥 먹는 일에 귀천이 어디 있겠니? 무슨 일이든 성심을 다해야 해. 아 참, 아 어머니, 소자 장원급제한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삼정순쯤은 거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유, 그렇게 기고만장했다가는 언제 내쳐질지 몰라. 겸손, 또 겸손해야 해. 아이, 어머니, 아니, 소자를 어찌 생각하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자, 나란 일하는 관리로서 늘 정직과 청렴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선비입니다. 에? 나라를 좀먹는 적폐와는 애초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선비라고요. 우리 아들 배 많이 고프지? 어서 들거라. 야, 역시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야 맛이 난다니까. 너는 음식의 맛이 꼭 고기라고 생각하느냐? 아, 당연하죠. 이 고기에서 나오는 육수 탓에 이런 훌륭한 맛이 나는 거죠. 희령아, 음식이란 말이다. 죄인 정희령은 지금 당장 어명을 받들러.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 무슨 일이요? 아, 그리고 죄인이라니? 관리마사 정희량은 듣거라. 문인 김종직이 역모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하여 그의 제자 정희량 또한 함께 역모죄로 3년의 유배령을 명하느니라. 뭐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발 그리하게 해주십시오. 전하의 어명이요.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스승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배령에 처해진 정희량. 그로 인해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정희량이 유배를 떠나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배고파. 대신 저녁밥은 언제 주는 거야? 몰라. 맨날 밥 타령해. 아, 대체 날 굶어질 셈이야? 어디 갖고 오지 못해? 죄짓고 유배원 주제 큰 소리네.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이놈들, 내가 궁으로 돌아가기만 해봐라. 그땐 니놈들 뭐 가지고부터 쳐낼 것이야? 희령아, 대체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 어머니. 전과합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 예, 괜찮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제 아들 녀석 식사를 제가 차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편한 대로 하시지요. 형님, 저희도 밥이나 먹으러 가시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유배지에서 고생할 아들이 걱정된 정희량의 어머니가 그를 챙겨주러 온 것인데. 배고프지? 어서 들거라. 제대로 씻기는 하는 거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어머니, 일단 밥부터 먹고. 그래 그래. 뭐야? 죄다 풀떼기뿐이네. 아, 고기는? 여기까지 와서 반찬 타령은 그냥 먹어.
그거 좀 희한하네. 응? 분명 고기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넌 음식의 맛을 정하는 게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고기가 아니면 뭔데요? 음식의 맛은 여러 상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생기는 것이야. 배가 고픈 네 상황이 첫 번째 조화요. 각각의 재료들이 어우러진 것이 두 번째 조화. 그리고 조금은 여유가 생긴 네 심정이 세 번째 조화란다. 우리네 인생도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 살아야지 않겠어? 지금 같은 부른 뒤에는 분명히 행운이 올 거야. 그게 좋아하니까 말이다. 어머님,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지가 잘못한 건 알긴 아나 보네. 그래도 어쩌겠니. 나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아서 널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을. 아, 그 예전에 드렸던 놀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날 엄마로 만들어줬잖아. 누가 뭐라 하든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넌 나한테 있어서 시들지 않는 꽃이자 꺼지지 않는 화로라고. 그러니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솔직히 어머니의 그런 조언들 저한테 무척 부담이에요. 꼭 자식을 통해 행복해지려는 것 같잖아요. 그래, 국 식겠다. 어서 들어.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부담감으로 결국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은 정희량. 그는 또 한 번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촉촉할까 봐 책 몇 권 챙겨왔다. 알았어요. 그리고 곧 유배 생활도 끝나니까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이만 가마. 수고들 하세요. 난 못해요. 뭔 일 있어? 아, 왜 내 눈치를 봐? 그게 말이지요. 예기치 않게 정희량에게 찾아온 비복.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너는 날 엄마로 만들어줬잖아. 누가 뭐라 하든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평소 지병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이 아들 나쁜 놈을 만드시려고요. 우리 그거 다 잘못했습니다. 소자 지금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궁에서 정갈이었습니다. 오늘부로 3년의 유배령이 끝났다고 하네요.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촉촉할까봐 책 몇 권 챙겨왔다. 세상 마무리는 조화가 필요하고 그 조화의 순리대로 살아간다. 모든 인생도 이 음식처럼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같은 부른디에는 분명히 행운이 올 거야. 그게 조화니까 말이다. 오셨습니까? 세상 만물의 조화란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물과 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어머니 상을 치르던 도중 우연히 접하게 된 책 한 권. 그것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꼽히는 주역이었다. 이 책은 훗날 정일양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됐는데. 이 그림대로 좀 부탁하네. 주역을 보고 정일양이 그려낸 그림. 이것이 바로 신설로의 시초였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요? 내가 구상하는 건데 말이지. 위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그릇이 달려있고 그 아래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로가 있어야 해. 아,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 그것도 좀 만들어주시게. 소인, 웬만한 세부치는 다 만들어봤지만 이건 어찌? 머릿속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섰습니다요. 그럼 부탁합세. 아유, 걱정 마십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만물의 조화를 깨우치기 위해 정일양이 개발한 신설로. 이 신설로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훗날 궁에까지 전파되며 궁중요리로 자리매김한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 말씀하신 대로 소자 이 넓은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게 조화로운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신설로와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며 세상의 조화를 배워나가는 정희량. 그렇게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던 정희량은 신선로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조선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항상 신선로를 가지고 다녔던 정희량은 식사를 할 때면 꼭 신선로를 사용해서 밥을 먹었었죠. 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신선로는 결국 궁중요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궁중요리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고기, 생선, 육수를 넣고 가진 고급 양념들을 넣어 먹는 호화로운 음식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신선로의 탄생 이후 정희량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신선로라는 이름처럼 그가 신선이 되어 산수를 거닐고 있다라는 말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죠. 한 권의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궁중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 정희량. 그의 괴짜 인생은 신선로의 이름만큼이나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했단 말이냐? 누가 가겠어? 태수, 박재상이 갈 것입니다. 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